개발 총괄하고 있는 넥슨 라이브리실 오한별이라고 합니다. 금일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제 이 업데이트 공개 내용 자체가 온라인 통해서도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이번에 준비도 많이 했고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좀 오늘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발표 끝날 때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이번에 공개하게 될 대규모 업데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이제 2011년 여름에 공개하게 될 업데이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작년 동안 진행했었던 2010년도 업데이트를 잠깐 좀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이제 정확히 1년 전 이맘때쯤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메이플스토리 빅뱅 업데이트가 먼저 여름에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전반적인 메이플스토리 세계관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월드의 전반적인 큰 변화가 있으면서 기존까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직업군인 레지스탕스 직업군이 같이 런칭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까지 메이플스토리가 하지 않았던 방식이었던 업데이트를 세 번에 걸쳐서 크게 진행을 하였었고요. 결과적으로 메이플스토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최고 동시 접속자 기록인 25만을 돌파를 하면서 동시에 국내 온라인 게임의 가장 기념비적인 최고 신기록인 41만 6천 명을 돌파를 하면서 게임 업계에 나름 좋은 기록으로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뱅에 이어서 저희가 선보였던 카오스 업데이트 2010년도 겨울 12월부터 그리고 2011년도 1월까지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던 카오스 업데이트도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접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시대와 대난투 같이 굉장히 새로운 업데이트도 같이 선보였었고 그리고 기존의 영웅 직업군에 대한 밸런스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유저분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오스 업데이트도 빅뱅 업데이트에 못지않게 최고 동시 접속자 기록을 38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좋은 기록을 세웠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건 대한민국 두 번째 기록이고요. 첫 번째 기록은 저희가 여름에 진행을 했었던 빅뱅 업데이트였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업데이트로 한 해 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빅뱅과 카오스 업데이트의 가장 의미 있는 점은 단순히 이런 수치적인 모습과 기록보다는 유저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많은 호응을 얻어내고 그리고 게임들을 재밌게 즐겨주셨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빅뱅 업데이트와 카오스 업데이트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번 2011년도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한 만큼 올 한 해에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자 이번 기자간담회와 대규모 업데이트 공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금일 소개드릴 2011년도 여름 업데이트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이름은 레전드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저희가 항상 빅뱅 업데이트와 카오스 업데이트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이름에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빅뱅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 스토리 전반적인 큰 변화 그리고 기존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포커싱을 두고서는 지은 이름이었다면 카오스는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메이플 스토리의 찾아온 혼돈과 그리고 새로운 또 변화적인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이번 레전드 업데이트는 기존의 메이플 스토리에서 담고 있었던 그 전설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이름을 장명하게 되었는데요. 모험가 직업군 그리고 영웅 직업군 그리고 레지스턴스 직업군 여기서 저희가 가볍게 다루어 왔었던 소개해드렸던 그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 전설들의 이야기를 담은 업데이트가 이번 업데이트의 주요한 컨셉과 그리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이번 업데이트가 저희 메이플스토리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8년 동안 이제 메이플스토리가 8년이 지나왔고 이제 9년차를 맞이하게 되는데 2008년도 해적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2009년도 아란과 에반 업데이트, 영웅 업데이트를 걸쳐서 2010년도에는 빅뱅과 카오스 업데이트를 걸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대형 업데이트를 선보여 왔는데 이 업데이트를 모두 다 뛰어넘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 지금까지 메이플스토리를 개발한 개발실에서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를 모두 총집결한 업데이트이면서 내용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선보였던, 담고 있었던 메이플스토리가 8년 동안 다뤄왔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좀 더 재미있게 유저분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시네마틱한 연출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새롭게 영상들을 위주로 한 게임 속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고 새로운 좀 멋있는 영상들을 아마 선보이게 될 것 같고요. 유저분들께서 스토리에 좀 더 심오한 메이플 스토리에서 기존에 좀 게임성에 대해서 좀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접근을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하였으니까 이 부분에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유저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에 신규 직업도 같이 런칭이 되는데요. 기존 직업들과는 틀리게 새로운 종족도 같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모험가 직업군도 함께 다루고 있지만 영웅 직업군으로 등장하게 되는 엘프의 경우, 메르세데스의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된 엘프 종족을 선보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몬슬레이어 같은 경우엔 마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종족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새로운 무기와 그리고 새로운 종족이 추가가 되면서 기존 메이플에서 또 보여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타격감과 그리고 좀 유저분들이 선호할 만한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는 컨텐츠들을 준비를 하였는데요. 우선은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좀 전반적으로 이번 레전드 업데이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속에 잊혀진 이야기들. 2011년 여름 새로운 전설이 시작된다. 7월 7일 캐논 슈터. 기묘한 운명의 파도에 휩쓸린 자. 심장을 울리는 전율의 폭격. 7월 21일 메르세데스. 왕의 귀환. 저주에서 깨어난 아름다운 엘프의 영웅. 8월 4일 데몬 슬레이어.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자. 복수의 칼날을 감춘 레지스탕스의 새로운 힘. 메이플 스토리 레전드. 전설의 시작은 지금부터다. 네, 영상이 아마 이거 외에도 이후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 있는데요. 근본 업데이트 프로모션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번 레전드 업데이트에서는 기존까지 저희가 선만 보였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총 집결한 모습을 보일 예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설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두루두루 다룰 예정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메이플스토리에서 다루었던 거의 모든 걸 담고 있는 메이플스토리 대형 업데이트의 총 집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캐논슈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7월 7일에 오픈 예정에 있는 캐논슈터 같은 경우에는 모험가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모험가 직업군은 메이플스토리에서 굉장히 기반이 되고 있는 전반적인 큰 유저풀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 소개를 했었던 최초의 신규 직업군인 해적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후부터는 다루지 않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아마 담게 될 예정이 있고 모험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해적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관련된 컨텐츠들이 나올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업데이트인 메르세데스의 경우에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메이플스토리에서 아랑과 에반을 통해서 선보였던 영웅들에 대한 전기, 그 이후에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 컨텐츠를 풍부하게 담고 있고 그 이야기의 필두로 엘프의 왕인 메르세데스가 어떻게 메이플스토리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컨텐츠가 선보이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몬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빅뱅 업데이트에서 소개를 드렸던 레지스탕스 직업군에 대한 뒷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새롭게 마족이라는 컨셉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전까지 검은 마법사의 군단장으로서 이 데몬슬레이어가 활동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검은 마법사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시 메이플 세계에 레지스탕스 직업군에 다시 들어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심오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 선을 보였던 최초의 신규 직업군인 해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웅 직업군 그리고 빅뱅에서 선보였던 레지스탕스까지 아우르는 메이플스토리 8년간 대형 업데이트의 정말 총집대성이라고 아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레전드 업데이트의 의미는 이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런 세 가지 컨텐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향상된 시스템과 그리고 저희가 곧 조만간 7월 15일에
메이플스토리가 드디어 3000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3000일을 기념하게 되는 레전드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컨텐츠도 같이 오픈할 예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선은 주요 컨텐츠들 앞에 소개해드렸던 캐논 슈터와 그리고 메르세데스 그리고 데몬 슬레이어에 이르기까지 이 컨텐츠들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시연을 통해서도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항 자체가 계속 이제 개발과 테스팅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 서버에 런칭이 되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은 미리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이게 본 서버에 실제로 적용될 예정에 있는 캐릭터 선택 화면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캐논 슈터부터 이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7월 7일에 오픈하게 될 캐논 슈터 신규 직업군이 런칭을 하면서 이제 모험과 직업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새롭게 다룰 예정이 있는데요. 슬로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짜릿한 타격감을 지니고 있는 범위 공격을 위주로 한 그런 직업군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모험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좀 컨셉 자체는 굉장히 코믹하게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우연하게 표류가 되어서 어떻게 이 초보자로 시작을 하게 되는 캐논 슈터가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다시 전설로 부각이 되는지 그 여행기를 다루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새로운 무기가 같이 소개될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저 커다란 대포처럼 보이는 이 무기가 이번에 캐논 슈터가 사용하게 될 핸드캐논이라는 무기인데요. 기존 해적 직업군 건슬링거 등에서 보였던 무기와는 좀 차별화돼서 굉장히 강력한 파워와 그리고 폭넓은 범위 공격을 펼칠 수 있게 선보일 예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시연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선보일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해적 직업군과 좀 틀리게 캐논 슈터의 경우에는 계속 사냥과 이동을 같이 함께하는 반려동물인 몽키가 같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좀 귀엽게 생긴 이 원숭이 캐릭터가 몽키인데요. 계속 보조적으로 옆에서 버프도 걸어주고 보조적인 스탯을 계속 좀 지속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 맡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캐논 슈터에서 선보이게 될 스킬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선은 보시면 알겠지만 뭐 캐논 바주카라든지 캐논 버스터 같이 범위 공격 위주로 한 굉장히 호쾌한 타격을 위주로 한 스킬들을 아마 선보이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캐논 버스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섯 방을 때려서 계속 몬스터에게 타격을 계속 주는 이런 호쾌한 좀 타격을 위주로 한 스킬들을 선보이게 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해적의 특징이 그대로 묻어나는 스킬들도 같이 선보일 예정이 있습니다. 뭐 몽키 웨이브나 마그네틱 앵커 같은 경우에는 좀 코믹해 보이는 해적 스킬의 성격이 묻어나는 비주얼을 보이고 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이게 몽키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몬스터들이 밀리게 될 예정이 있고 마그네틱 앵커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들 한 군데로 모으게 되는 그런 좀 특이한 기술로서 활용을 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유저분들이 가장 호응을 많이 해주실 스킬들 중에 하나인 노틸레스 전함이라는 스킬은 이제 4차 전직 이후에 해적의 광역 스킬로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캐논 슈터를 이용을 할 때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될 결정 필살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맵 전체에 있는 유저들에게 폭격을 가하는 그런 좀 강력한 스킬로서 아마 애용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캐논 슈터에 대한 스킬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였고요. 뭐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개발 중인 일부분만 이제 소개를 드린 거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스킬들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캐논 슈터의 경우에는 좀 직업적인 일단 특성이 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파이렛 블레스라고 하는 캐논 슈터 캐릭터를 만들 때부터 이제 지니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자신의 모든 스탯이 15씩 증가를 하고 HP와 MP가 최대치가 5%씩 증가를 하게 되는 좋은 스킬이 있는데요.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캐논 슈터를 키우고 나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링크 스킬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이 키우고 있었던 기존의 다른 메이플스토리 캐릭터에게도 전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캐논 슈터 자체가 모험가 직업군으로서 활동을 하는 해적의 일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굉장히 좋은 특징을 지니게 되는 수영의 달인이라는 스킬을 이번에 지니게 되는데요. 빠른 속도로 수영도 가능하고 물속에서 호흡이나 이런 데서 페널티가 없는 그런 장점을 지니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캐논 슈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런칭을 하게 될 메르세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의 경우에는 7월 이제 21일 캐논 슈터를 런칭하고 나서 두 번째로 런칭을 할 예정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이번에 기존 직업군들과는 틀리게 최초로 엘프라는 종족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우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스타일리시하고 빠른 스피드를 지닌 게 엘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아란과 에반을 통해서 메이플스토리의 굉장히 하나의 축, 스토리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영웅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게 이번 메르세데스의 특징인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아란이 검마업사에 맞서 싸울 때 같이 활동을 하였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영웅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메르세데스고요. 그 영웅 아란이 검마업사의 저주에 의해서 얼음에 갇혔을 때 메르세데스도 함께 얼음에 갇히게 되었었는데요. 그 뒷이야기 중에 하나로 이제 저희가 에반 업데이트를 런칭을 하였을 때 검마업사 수하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블랙윙에 대한 언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블랙윙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에 같이 다루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의 경우에도 다른 아란과 같은 영웅처럼 계속 얼음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갇혀지고 있다가 장로들에 의해서 다시 구출이 되고 어떻게 엘프의 왕으로서 다시 메이플 세계에 복귀를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같이 다루게 될 예정이 있고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같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엘프 마을의 영상인데요. 엘프 마을의 배경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좀 기존과는 좀 틀리게 우아한 모습을 컨셉으로 이번에 배경을 삼아서 같이 런칭될 예정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특징은 아까 캐논슈트의 경우에는 핸디캐논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선보였다면 메르세데스는 듀얼 보호건이라고 하는 양손 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특징적인 건 굉장히 육성이나 상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인데요. 굉장히 빠르고 화려하고 그리고 공중에서 계속 콤보를 펼치게 되는 그게 이번 메르세데스 영웅 직업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듀얼 보호건을 계속 연사를 하게 되는 스킬들을 아마 기본적으로 쓰게 될 예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 아마 기본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패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실제 이건 개발 시연 영상이고 본섭에 적용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빠르고 호쾌하게 연사가 공격이 펼쳐지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스킬들도 같이 선보이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리프 토네이도와 레전드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서 엘프가 뛰면서 이제 굉장히 화려한 이펙트를 연출을 하게 되는데요. 엘프만이 선보일 수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고유기 중에 하나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드 이펙터와 케이크러쉬 연계기 그리고 다른 마무리 스킬들도 같이 선보이게 될 예정인데요. 엘프 메르세데스의 경우에는 몬스터들을 사냥을 할 때 계속 뭐 공격을 펼치면서 연속기를 펼치면서 공중에 띄우고 나서 자신 유저가 원하는 마지막 마무리 기술들을 연출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뭐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런 연계기들이 이제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몬스터를 띄우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이런 화려한 스킬들도 같이 선보일 예정에 있고 좀 이따 시연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스피디하게 움직이면서 타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많이 활용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엘프가 이동에 있어서도 빠른 사냥을 같이 지원하기 위해서 로프나 사다리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같이 선보이게 될 예정이 있는데요. 스타일리시 무브라는 이름으로 선보일 예정에 있고 물론 뭐 이름은 후에도 바뀔 수 있겠지만 기존 직업군들에서는 좀 지원하지 않았던 그런 스킬들도 같이 선보일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이제 아마 유저분들이 좀 주목해 주실 부분 중에 하나는 기존의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만약에 제가 남자라면 남자가 게임 속에서도 남성 캐릭터밖에 고르지 못하고 여성분들은 여성 캐릭터밖에 고르지 못하는 그런 제약이 있었는데 F의 경우에는 최초로 남녀 캐릭터를 자유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좀 유저분들이 좀 주목해 주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선보였던 캐논 슈터와 마찬가지로 F의 경우에는 종족 특성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F의 축복과 스피드 마스터리를 비롯해서 몇 가지 종족 특성이 추가가 될 예정이 있는데 F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빠른 사냥과 이동을 주로 스킬을 선보이게 될 예정에 있고 그리고 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F의 축복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경험치를 더 경험치에 대한 어드밴스를 좀 줄 예정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엘프의 마을로 언제든지 귀환할 수 있는 그런 스킬도 같이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이속과 공격 속도가 다른 직업군 등에
주군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엘프의 축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캐릭터에게도 전술을 해줄 수 있는 링크 스킬로서 지원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영웅 메르세데스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 주요 컨텐츠의 마지막 설명 중에 하나인 레지상스 데몬슬리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드릴까 싶은데요. 굉장히 겉모습도 좀 약간 어두워 보이지만 좀 심오한 그런 컨셉을 이번에 좀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이제 저희가 선보였던 직업군들과는 틀리게 좀 다른 공격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래는 저희가 맞서 싸우던 검은 마법사라는 집단에서 군단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메이플 세계의 다른 영웅들과 다른 모험가 직업군들 그리고 레지스탕스들과 함께 맞서 싸우게 되는가 그런 스토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는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8월 4일에 오픈할 예정이 있고요. 저희가 빅뱅 업데이트에서 최초로 레지스탕스를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검은 마법사와 맞서 싸우는 억압당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기존에 다루고 있던 모험가 직업군과 모험가 직업군과 영웅 직업군과는 틀리게 전혀 다른 노선으로서 검은 마법사 다른 방식으로 대적하고 있었던 그런 외인 구단 같은 집단이 레지스탕스 집단인데요. 이 레지스탕스 집단에 어떻게 해서 마족이면서 군단장이었던 데몬슬레이어가 오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심오한 스토리는 게임에서 직접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공격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틀립니다. 기존까지 저희가 메이플 스토리에서 선보였던 많은 직업군들은 MP라는 길을 소모해서 계속 스킬들을 써왔는데 이번엔 데몬슬레이어는 M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MP를 사용하지 않고 포스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좀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몬스터에게 공격을 가해서 비달갱이로 들어오는 포스를 모으게 되고 그 포스를 모아서 일정 게이지 이상이 되면 스킬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데몬 포스 시스템이 이번 데몬슬레이어에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몬스터를 맥스포스라는 스킬로 공격을 하게 되면 저 동글동글하게 몬스터 주변에서 자신에게 모이는 저 기가 포스라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영상을 보면 몬스터를 맥스포스 스킬로 공격을 했을 때 비달갱이가 몬스터로부터 자신에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알겠지만 MP 게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맥스포스 게이지라고 좀 보라색 게이지가 차오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좀 독특한 게이지가 모이게 되고 이 게이지가 모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른 스킬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져온 스킬들은 뭐 다크스핀과 데빌크라이 정도 그리고 뒤에 좀 이따 선보일 다른 스킬들 몇 개가 더 있는데 군단장으로서 갖추고 있었던 굉장히 좀 어둠의 힘 그리고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다른 직업군들에서 좀 약간 특화된 데스스로우나 다크데빌크라이 같이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 스킬들도 선보이게 될 예정이 있고 굉장히 주변에 있는 적들을 자신에게 끌어와서 이제 포스 게이지를 이용한 공격을 펼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살기로서 활용이 될 예정이 있는데 다크데빌크라이라고 해서 전 맵에 있는 몬스터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펼치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마족의 경우에도 아마 엘프에서 최초로 이제 남녀 성별을 자유적으로 선택을 했다면 마족의 경우에는 그뿐만 아니라 피부색과 그리고 얼굴 문양도 처음 캐릭터를 만들 때 유저분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자신만의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피부색도 기본적으로 마족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창백한 얼굴을 지니고 있는데 유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으신다면 기존 다른 직업군과 비슷한 얼굴색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족만의 얼굴 문양이라는 게 얼굴 어딘가에 이제 편상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유저분들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재미를 같이 추가할 예정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캐릭터에서도 아까 캐논 슈터와 메르세데스에서도 선보였었던 종족 특성이 데몬슬레이어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일단은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데몬슬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라이딩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날개가 마족의 날개가 있기 때문에 라이딩 스킬이 기본적으로 날개가 펼쳐지게 되면서 빠른 이동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몬스필이라고 하는 보스 몬스터에 좀 더 특화된 공격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기본 종족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 데몬스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설명드릴 링크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링크 스킬로서 다른 캐릭터에게 스킬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적용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세 가지 컨텐츠에 적용될 신규 직업에 대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일단은 저희가 개발단에서 좀 약간 조촐하게 준비는 했지만 어느 정도 이번에 좀 자신있게 준비한 시연 영상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공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지금 빅뱅과 카오스 때는 이 정도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계속 준비를 어느 정도 많이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콘텐츠에서 선보이게 될 신규 직업에 대한 간단한 시연 영상이었고요. 이후부터는 지금부터 짤막짤막하게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향상된 시스템과 그리고 레전드 페스티벌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상된 시스템, 요건 이제 빅뱅 업데이트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메이플 스토리 시스템들을 바꿔왔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준비한 내용들, 유저분들이 그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항들을 이번에 같이 적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메이플스토리가 다른 최신 게임들에 비해서 좀 약간 전반적으로 사냥이나 움직임이 좀 느리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어서 트렌디하게 좀 속도감이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이동 속도를 물리적으로 다 20%씩 상향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저희가 물약이라든지 소비 아이템의 경우에는 기존 슬롯 하나당 100개씩밖에 아이템을 갖추지 못했었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개발을 통해서 300개씩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약간 증설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게임이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경 써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더 어렵지 않은 게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만의 그런 강점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뭐 NPC라든지 그리고 계속 유저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을 이번에 같이 추가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카오스 업데이트에서 저희가 선보였었던 기술 시대에 관련된 이번에 개편이 같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새롭게 제작할 수 있는 레시피와 그리고 아이템들을 이번에 같이 지원할 예정에 있으니까 기존의 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술 시대에 많이 관심을 보였던 유저분들께서는 이번 레전드 업데이트에서도 아마 재미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링크 시스템이 이번에 같이 추가가 되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이제 본인들이 키우고 있었던, 유저분들이 키우고 있었던 캐릭터에 이번 레전드 업데이트에 소개되는 직업군을 키우게 되었을 경우에는 링크 시스템들을 전수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캐논 슈터와 그리고 메르세데스 그리고 데몬 슬레이어 각각이 링크 시스템을 하나씩 전수해줄 수 있게 되는데요. 아까 선보였었던 캐논 슈터의 경우에는 모든 자신의 모든 스탯을 15씩 올릴 수 있고 HP와 MP를 최대 5%까지 상향시킬 수 있는 파이어 블레스라는 스킬을 다른 캐릭터에게 전수를 해줄 수 있고요. 엘프의 축보, 이건 육성에 대한 빠른 성장을 좀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스킬이고 보스 몬스터에게 강력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데몬스 퓨리, 요 세 가지를 모두 다른 캐릭터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뭐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모험가 전사를 키우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업데이트를 통해서 캐논 슈터를 키우고 메르세데스 키우고 데몬슬레이어 어느 정도 레벨을 키웠다면 이 세 가지 스킬들을 모두 다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에게도 다 전수를 해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므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유저분들께서 많은
기존의 캐릭터 키우시던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같이 신경 쓰는 부분은 이번 7월, 8월 동안, 여름 동안 유저분들이 게임을 좀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레전드 페스티벌인데요. 가장 무엇보다도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는 좀 굉장히 쇼킹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1 플러스 1, 1 플러스 1 캐릭터 증정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본인이 요 레전드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되는 요 신규 직업군을 키우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70레벨까지 키우게 된다면 70레벨까지 키웠을 때 경험치가 적립이 되고요. 이 적립된 경험치를 다른 캐릭터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또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이벤트 때 공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뭐 100레벨 때나 70레벨 때까지 키운 캐릭터가 있다면 그 캐릭터에다가 70레벨만큼 키웠을 때 적립된 경험치를 같이 전달을 해서 더 키웠던 캐릭터가 레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캐릭터를 아예 또 키우고 싶다. 그럼 뭐 1레벨짜리 캐릭터를 만들면 거기다가 70레벨짜리 경험치를 던져주게 되면 70레벨로 곧바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1 플러스 1 캐릭터를 증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간 동안 저희가 7월, 8월에 한정해서는 계속 드롭률을 2배 정도 상향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장비나 물약을 얻는데 좀 고충이 있었던 유저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재미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까지 게임에 처음에 접근했을 때 가장 유저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레벨업이 될 때마다 기본적인 장비를 얻는 게 좀 힘들었던 유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30레벨, 40레벨, 50레벨로 올라갈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유저분들에게 무상으로 아이템을 공급을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옵션의 아이템들을 공급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이외에 좀 더 본인들이 욕심이 있어서 좋은 아이템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필드에서 좀 열심히 사냥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유저분들과 뭐 교환을 통해서 아이템을 얻어야겠지만 기본적인 게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도록 이번에 레전드 페스티벌을 통해서 준비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기존까지 전설의 상점이라는 게 이번 처음 공개가 되는데 시즌얼한 이벤트라든지 메이플 스토리 기념일 등을 통해서 본인들이 얻지 못했던 아이템들, 뭐 메이플 이어링이라든지 메이플 깃발이라든지 이런 기념템들을 이번 전설의 상점을 통해서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7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으로 아마 3000일 이벤트를 좀 멋있게 진행할 예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번 레전드 업데이트에 대해서 다룬 내용들의 전반적인 소개였고요. 7월 7일 캐논 슈터를 시작으로 해서 7월 21일 메레세스 영웅 직업군 그리고 8월 4일 데몬 슬레이어에 이르기까지 기존 모험가 직업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영웅 업데이트 그리고 레전드에 대한 컨텐츠 내용들을 모두 다 담고 있는 메이플 스토리 8년 동안 저희가 개발실에서 진행한 노하우를 다 선보일 예정이 있는 레전드 업데이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좀 이따 Q&A를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한별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스토리와 영상 또 새로운 캐릭터를 비롯해 시스템과 페스티벌까지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업데이트 내용들이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빅뱅과 카오스에 이어서 이번 여름에도 메이플 스토리는 화려하고 풍성한 업데이트로 많은 유저분들께 큰 즐거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으로 메이플 스토리 레전드에 대한 공개를 마치겠고요. 기자간담회 내용이 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방송을 정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